엄마? 엄마 맞아요? 그래, 사랑하는 우리 딸. 가까이 와보렴. 널 느낄 수 있게 가까이 와보렴. 하지만 당신은 내 엄마가 아니야. 우리 엄만 죽었다고! 지금 당장 가까이 오지 못해! 안 그러면 커다란 괴물이 널 잡아먹고 말 거야! 그가 와서 너를... 야... 야... 글러브마! 글러브마! 빨리 타라는 뜻인가? 제3장 식물왕국. 갑자기 개뜬금 전개인데? 이거 일일이 다 읽기 너무 귀찮은께 그냥 제가 알아서 번역을 하겠습니다. 어, 잘 왔네 당근전사. 감사합니다. 환영한다 나선이. 어, 뭐야, 사람 말을 할 줄 알아. 내 이름은 자이아르라고 한다. 혹시 인간 말을 할 줄 아는가? 신이 시업 없어서 당연하죠. 드디어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을 하시는군요. 나이에 오래된 번 라이드가 네 사진을 보았다고 말해주었도다. 네 명의 인간과 한 명의 고양이가 담긴 사진이더군. 넌 그 사진 속의 인간들 중 한 명인 것 같은데 혹시 거기에서 가장 어린 소녀인가? 어쨌든 나의 벗이 널 놀라게 만들었다면 진심으로 사과하마. 그런데 나무처럼 생긴 인간은 생전 본 적이 없는데. 도와주세요 제발요. 저는 인간 여자예요. 엄청 어린 여자예요. 하하하. 더 말할 필요 없다 인간이여. 씨앗이 너 대신 모든 걸 보여줄게야. 맨몸아 가이스도 액도 액도 브로 액도 브로 때. 열매가 와! 오 피지컬 장난 아닌데? 당근전사? 오 그럼 어디보자. 아주 좋구나. 의심의 여지 없이 아무런 거짓도 섞여있지 않아. 오가문이라 전형적인 인간의 가계도로군. 아하, 이름은 프렘. 삶에 열정이 있는 당찬 소녀로구나. 그리고 네 옆에 있는 작은 것에 커다란 애착을 품고 있군. 그래, 고양이. 문의 수호자라. 아주 흥미로워. 전부 다 볼 수 있는 건가요? 그 씨앗으로? 조용조용. 다른 걸 조금 더 보자꾸나. 씨앗은 그 어떤 것도 숨기지 않아.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세상. 아무도 보이지 않아. 단 하나만을 제외하고는. 단 하나라뇨? 그게 무슨 뜻이죠? 괴물들을 말씀하시는 건가? 미안하지만 그래, 너는 여기 있으면 안 된다. 그게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조언이란 나가. 저도 집에 돌아가고 싶어요. 아, 하지만 여길 뜨는 건 너무 위험해. 너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뭐 어쩌라는 거야? 너는 우리들의 존재를 봐선 안 됐어. 그럼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설마 전 죽은 건가요? 죽었다고? 그게 무슨 뜻이지? 당신도 알잖아요. 제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거. 게다가 나무가 되는 것도 비정상적이고. 맞아요. 전 죽은 거예요. 죽었다고요. 죽음은 사랑의 부재에 지나지 않아. 비록 두 발로 걸어 다닌다고 해도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게 바로 죽은 거란다. 그럼 절 돌아가게 해줘요. 그럼 전 아직 죽은 게 아니겠네요.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거기 너, 작은 고양이. 이리 가까이 와보렴. 이름이 뭐지? 미드나잇이에요. 아주 예쁜 이름이로구나. 넌 프렌이 집에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당연하죠. 돌아가는 길만 알려주세요. 나머지는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요. 아, 그리고 죄송하지만 혹시 당신이 이 도시의 왕인가요? 아주 재밌는 질문을 다 하는구나. 그래, 난 왕이란다. 이더스타의 왕이지. 어? 아까 책에서 읽었던 이더스타 그거네. 어, 그 노인도 그럼 이더스타를 가서 여기를 왔었던 건가?
아 정말 영광입니다 대왕님. 그나저나 정말 예쁜 잎을 가지고 계시는군요. 벌써부터 아부하는 거야? 저를 도와주는 일에 집중해 주실래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왜 그렇게 집으로 가고 싶어하는 거지? 네 씨앗이 나에게 말하길 너는 집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정말 많은 이유가 있어요 대왕님. 특히 우리 이모, 우리 이모 때문이라도 전 집에 가야 해요. 이모가 절 지켜주실 거예요. 전 너무 많은 시간을 혼란 속에서 보냈어요. 그러니 이젠 집에서 이모와 함께 편안함을 느끼고 싶어요. 그렇구나 프레, 넌 참으로 용감한 소녀로구나. 그냥 집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돼요. 제발 절 도와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는 않다만 노력은 해보마. 집으로 가는 문까지 널 안내해주마. 하지만 그 문을 지나는 건 직접 해야 할 게야. 정말요? 세상에 고맙습니다 대왕님. 그러면 그 문이 어디 있나요? 그건 나중에 하고 우선 이 땅에서 말하고 걸어다닐 방법부터 찾아야겠구나. 예 대왕님, 그렇게 된다면 정말 멋질 거예요. 그런데 진짜 네 몸을 되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군. 이건 오직 대마법사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하지만 그것도 우선은 나중으로 미루고, 넌 가장 먼저 우리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제가 어떻게 당신들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게 가장 쉽단다. 이 과일을 먹기만 하면 돼. 아이 들어 이씨! 아 입에 쳐넣지마! 그 냠냠쩝쩝 먹지마! 이제 네 귀와 혀가 우리의 말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게야. 하지만 눈, 눈은 힘들지. 우리의 글씨를 읽을 순 없을 게다. 그건 걱정 마세요. 언제든지 물어보면 되니까요. 실례합니다. 제 말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인간 아가씨? 아, 몰랐는데 너 정말 친절하게 말하는구나. 와, 너도 이 말이 들려 믿으나요? 엥? 나 안 들리는데? 대왕님, 제 거는요? 제 것도 하나 주세요. 네 과일은 필요 없단다, 미드나인. 우리의 땅은 향과 소리로 이루어져 있으니 넌 곧 의심의 여지 없이 모든 것들을 네 자신의 세상으로 볼 수 있게 될 게야. 너도 할 수 있어, 미드나인. 그리고 대왕님, 혹시 제가 왜 나무가 되었는지 알고 계신가요? 그럼 알지. 하지만 그건 내가 말해줄 만한 게 아닌 것 같구나. 어쨌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자꾸나. 혹시 높은 곳 무서워하니? 조금, 아주 조금요. 높은 곳에선 약간 어지럽긴 해요. 그런데 왜요? 거기, 브랜을 지금 당장 위층으로 데려가거라. 뭐야? 어디로 데려가시게요? 뭘 하려고요? 정말 높은 곳인가요? 다 잘 될 테니 걱정 말거라. 걸어다니려면 팔과 다리가 있어야 할 거 아니냐. 그럼 난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프렌, 사랑해. 연인이야? 왜 아까부터 자꾸 사랑한대? 오, 저 다 가느다란 팔다리 봐. 섹시한걸? 옷? 에? 뭐지? 어. 좋은 하루. 난 팔론트라스라고 해. 네 담당 의사지. 잘 부탁해. 네가 내 응급 환자니? 와 정말 커다랗다. 게다가 어쩜 저렇게 털이 가늘고 예쁠까? 뭐라고? 아 죄송해요. 당신처럼 생긴 동물은 생전 처음 봐서. 전 아직 보고 있는 이 세상이 진짜라는 걸 이해하려 노력 중이거든요. 제 이름은 프렌이라고 해요. 인간이죠. 자이어르 대왕님이 팔과 다리를 만들라고 절 여기로 보내주셨어요. 아 인간 그렇구나. 맞아. 나라면 너에게 팔과 다리를 가져다 줄 수 있지. 하지만 그러기 위해선 어디 좀 갔다 와야 할 것 같은데. 야수의 소나기에 들어갈 준비는 되었겠지? 야수라고요? 무슨 야수요? 나? 내가 야수야. 자 그럼 가자. 끼요? 우와 벚꽃만 날 것 같은 그런 물이다. 자, 됐다. 우와, 여기 진짜 너무 아름답고 평화로워요. 병원이 여기 있었으면 좋겠어. 방금 전까지 집에 가고 싶다며. 고마워. 여긴 내 집. 내가 태어난 곳이야. 위대한 발로카님의 영혼이 여길 만들었지. 온 우주를 둘러본다 하더라도 여기보다 더 순수한 물은 찾을 수 없을걸? 우와, 그거 정말 대단한걸요? 위대한 발로카. 그게 누군데요? 혹시 필수 존재 다섯 왕국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니? 위대한 팔로카님은 그중 첫 번째 세계의 왕이지. 아주 오래전에 위대한 팔로카님께서는 어둠과 싸우셨어. 하지만 어느 날 그는 쓰러졌지. 상처는 아주 심각했어. 심장은 부서졌고 그는 혼자였지.
하지만 그는 가까스로 이더스타에 오실 수 있었어. 그리고 그의 피가 물을 분홍색으로 만들었지. 그래서 그 물이 우주에서 가장 순수하다는 거야. 이건 아주 아주 오래된 얘기라고. 와, 그거 정말 굉장한걸요? 그러니까 전 다른 세상에 대해 전혀 몰랐거든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오게 된 거야? 여기 이더스타에 무슨 볼일이라도 있는 거니? 저는 그냥 제 고양이랑 같이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는데 미드나잇을 안아줄 수 있어서 너무 기뻤거든요. 그런데 제가 다리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맞아요 괴물, 절 따라다니는 어떤 커다란 괴물이 절 여기로 오게 만들었어요. 제가 지나가는 다리를 무너뜨려서 절 죽이려고 했죠. 네가 죽길 바란다고? 뭐 정말 끔찍한 일인걸. 이 이야기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팔론트라스? 그건 그렇고 제가 왜 나무가 된 걸까요? 가끔 어떤 소원은 너무나도 강력해서 현실이 되기도 하는 법이지. 자 봐, 만약 네가 나무로 변하지 않았다면 넌 바닥에 부딪혀 죽었을 거야. 그러니까 네 인간 시절에 몸뚱아리는 파괴됐지만 너는 계속 플랜으로 살길 원했어. 목숨을 부지하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넌 네 소중한 추억들을 지키기 위해 그 빈 껍데기로 들어가게 된 거야. 뭐 사실 사람이 나무를 껍데기로 사용한다는 소린 처음 들어보지만, 어쨌든 네가 여기 있는 건 위험해. 네가 우리 세상을 약하게 만들고 있다고. 그럼 제가 제 몸을 직접 나무로 만든 건가요? 우와, 하지만 팔론트러스, 저는 제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는걸요. 네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정말 모른다고? 그렇구나. 네가 이더스타로 들어오면서 넌 네가 있던 세상과 우리 세상 사이에 문을 놓았어. 하지만 그 문이 열리면 예상치 못한 생명체들이 우리 세상으로 들어올 수 있지.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균형이 통째로 흔들리고 말 거야. 그리고 두 번째 현실을 오염시키길 원하는 존재라고 하면 그자 말곤 없어. 그 괴물, 악몽과도 같은 어둠. 훌쩍훌쩍. 갑자기 울어? 그 일이 또다시 반복되는 걸 볼 순 없어. 절대로 안 돼. 그 레이... 레몬! 레이몬? 레! 레모어. 아, 이름 외우기 되게 힘들었네. 레모어. 슬퍼하지 마세요 팔론트러스, 제가 죄송해요. 하지만 정말 고의는 아니었어요. 그래 아가야, 넌 참 착하구나. 그리고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 난 네가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팔다리에 집중할 때야. 팔론트러스, 왜 갑자기 반말하니? 태양의 병사여, 물의 정령이여, 인간 페란에게 팔과 다리를 주어라. 오, 촉수물! 자, 기분은 좀 어때? 이더스타의 브랜? 세상에, 느낌이 마치 아름다운 나무가 된 것 같아요. 어머나, 나한테도 나뭇잎이? 하하, 네 새 몸이 마음에 들어서 다행인걸. 커봐, 내가 말했지? 그 물은 마법과도 같다니까. 무엇이든지 고칠 수 있다고. 뭐든지. 그러면 혹시 우리 부모님도... 어? 그게 무슨 소리야? 누굴 고쳐? 너희 부모님이 뭘 어쨌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팔론트러스,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당신은 제가 본 의사 중에 최고예요. 그리고 폭신거리고 예쁘기도 하고. 전에 만난 다른 의사는 이름은 디언이었는데 정말 사악한 늙은이었죠. 늙은이라 뭐 딱히 나쁜 사람은 아니었을 거야. 그냥 규칙에 따를 뿐이지. 자 슬슬 가자, 처음 온 곳에 데려다 줄게. 우후. 탈모는 면했네. 좋아, 이제 자이아르 대왕님께 네가 얼마나 멋진 이더스타인이 되었는지 보여줘. 다시 한번 고마워요 팔론트러스, 언제 우리 미드나잇도 꼭 보여줄게요. 하하, 그거 참 기대되는걸. 그럼 나중에 또 보자. 나중에 또 봐요. 약이 없네 그거 보니까. 이거 보들보들한 녀석, 이게 마음에 드느냐? 저기... 프렌, 우와! 머리에 나뭇잎이 달렸네. 너 정말 예쁘다. 아, 어디 보자. 정말 멋진 이더스타인이 되었구나. 고맙습니다, 대왕님. 정말 좋은 의사 선생님이던걸요? 물로 마법을 부리다니. 하지만 그는 뭐랄까 좀 슬퍼 보였어요. 대부분의 말도 다 이해 못했고요. 너무 걱정 말려. 팔론트러스는 괜찮을 거야. 내 장담하지. 물론 우리에겐 해결해야 할 숙제가 몇 개 있지만 그건 네가 걱정할 게 아니야.
자자, 이제 네가 집으로 돌아갈 방법에 대해 상의해보자꾸나. 아, 맞아요, 집. 아까 대마법사에 대해서 말씀하셨었죠? 그래, 그자는 널 인간의 신체로 되돌릴 수 있는 유일한 자이지. 그리고 널 집으로 이끄는 문을 열 수 있는 돌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자이고. 그럼 그 마법사는 지금 어디에 있죠? 그리고 돌은 또 뭐고요? 어? 이 돌? 머리가 복잡해. 바깥에 나가보지도 않았는데 벌써 다 알고 싶은 게냐? 그게 바로 내가 말했던 열정이라는 것이지. 인내심을 가지려무나, 프렌. 내 마법사는 위대한 산 코트렘에 살고 있단다. 한동안 그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게 조금 걱정되긴 하다만, 어쨌든 그자를 찾으면 모든 게 순리대로 잘 풀릴 게야. 최근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요? 그럼 찾아보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글쎄, 당연한 소리지만 그럴 필요가 없었거든. 알다시피 우린 마법사가 필요치 않아. 마법을 부린다거나 물약을 만든다거나 전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지. 마법사의 임무는 돌을 보호하는 것뿐이란다. 아, 그 돌이라는 건 일종의 열쇠인 셈이네요. 그럼 그 산은 어디 있죠? 그건 네가 직접 찾아보는 건 어떻겠니? 표지판도 확인해보고 물어도 보고. 난 이제 가봐야 해서. 그래도 문을 열어야 할 때가 되면 늦지 않고 와주마. 그럼 우리 이더스타에서 좋은 시간 보내려. 호이야. 와, 방금 저 커다랗고 복실복실한 생명체 봤어? 저분이 바로 날 고쳐주신 분이야. 정말? 진짜 온몸이 털로 뒤덮여있네. 아, 그리고 여기 네 지갑도로 가져가. 고마워, 미드나이. 그런데 혹시 내 알력은 못 봤니? 글쎄, 어쩌면 호수 반대편까지 떠내려갔을지도 몰라. 네 옷이 있던 곳 말이야. 아, 어쨌든 지금은 다른 할 일이 있으니까 거기에 집중하자. 바로 대마법사님을 찾는 일이지. 그래, 대왕님께서 산에 대해 말씀하셨었지? 응, 코트렘 산이랬어. 그곳에서 마법사님과 만날 수 있을 거야. 출발하자. 보도록 하죠. 이더스타의 왕이 앉는 왕자야. 분명 앉는 것도 굉장하겠지? 그런데 참 이상하단 말이야. 동화에서도 그렇고 왜 왕은 항상 앉아있는 걸까? 나 한 번도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어. 그럴듯한데? 저 열매들 진짜 맛있어 보인다. 하지만 지금은 안 먹을래. 설레 약간 큰데? 뭐야, 우리 복남이 귀여워. 코트렘 산에서 대마법사님을 찾아야 한다고 했었지? 아, 나 바람개비 진짜 좋아하는데 저건 엄청 크네. 그런데 저렇게 큰... 뭐야 깜짝이야. 바람개비가 이더스타에 필요한 걸까? 와, 하늘이 온통 구름천지야. 혹시 저것들은 날아다니는 배가 아닐까? 와, 하지만 어떻게 날고 있는 거지? 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게 왜 이렇게 많아? 여긴 꽃들도 거대하네. 왠지 모르게 맛있어 보이는데. 오, 역시 꿀맛이 나네. 이걸 먹었어? 예, 여러분들 꿀 먹어봤어요? 아니, 뭐래, 꽃을 먹어봤어요? 저는 어렸을 때 꽃을 따가지고 뒷부분을 이렇게 쪽 빨면은 꿀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와, 달다 이러고 막 먹었었는데, 거기에 가끔 벌레 사체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래서 그 이후로 안 먹기 시작했죠. 함부로 먹지마. 좋은 건 아니야. 얜 누구야? 깜짝이야. 들어가선 안 됩니다. 지금은 다쳤어요. 여기가 어딘데요? 아, 죄송해요. 그냥 이 통로가 어디로 이어지는지 알아보고 싶었어요. 어디긴요? 당연히 도서관이죠. 하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지금은 닫았어요. 가을이나 겨울에 다시 오세요. 그땐 열려있을 테니까. 아니, 열려있는 기간이 너무 짧아요. 계절이 지나야 돼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당신이 아까 팔론트라스가 있는 곳으로 간 나무인가요? 네, 맞아요. 아까 그 나무에요. 팔론트라스가 저에게 팔과 다리를 만들어줬죠. 예, 그리고 머리도 생겼군요. 아주 좋아요. 히히, 고마워요. 그런데 왜 지금은 도서관에 못 들어가는 건가요? 뭐 다 이유가 있습니다. 태양이 이더스타의 두 번째 달이 돌 때 도서관 문을 열죠. 그때만이 진정한 지식을 읽힐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순간이라고 하면 오직 가을과 겨울뿐이죠. 그러면 여름이랑 봄에는 아무것도 못 배우나요? 당연히 아니죠. 우린 언제나 지식을 배운답니다. 지금도 하나 배웠네요. 당신은 질문을 아주 좋아한다는 사실은 말이죠. 궁금한 건 질문을 해야 알 수 있죠. 게다가 여기 이더스타는 우리 세상과 너무 많이 다른걸요. 아하, 역시 당신은 이곳 출신이 아니었군요. 뭐 어쨌든 또 만날 일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예, 제 질문에 전부 대답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나중에 봐요. 들어가야지! 저번에 말씀드렸죠? 도서관은 지금 열지 않아요. 가을, 겨울에만 연답니다. 쳇! 지금은 약이 없어요. 그러고 보니까
와, 좀 무섭긴 하지만 그래도 예쁘다. 실수로 떨어져도 날아갈 수 있을 것 같아. 한번 해보지 그래. 우리 엄마 아빠도 여기 왔으면 좋겠다. 아마 엄청 좋아하시겠지. 갑자기 우울해졌어. 나가봅시다. 그럼 깃발이 힘차게 펄럭이고 있어. 깃발도 안녕? 하나도 모르겠어. 일종의 나무를 표현한 것 같은데 무슨 뜻인지 알고 싶다. 뭐 모르면 물어보면 되지. 글은 못 읽고 말은 알아듣는 수준이군요, 지금. 안녕하세요. 뭐하고 계세요? 보시다시피 여기 서 있습니다. 코트렘사는 어디 있나요? 아세요? 예. 그게 어디 있는데요? 답답해. 예. 답답해. 그럼 이봐. 그럼 뭔지 말해줘. 장난치지 말고 빨리 말해줘요. 산은 겨울에 있습니다. 겨울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겨울이 겨울이지 뭐겠습니까? 전 겨울까지 못 기다려요.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겨울로 가시면 됩니다. 머리를 다쳤나 경비원이? 간다고요? 어떡해요? 죄송하지만 제가 설명엔 재주가 없어서요. 계단을 내려가서 쭉 전진하십시오. 그럼 시계 만지는 분을 만나실 수 있을 텐데 그분이 훨씬 더 설명을 잘해주실 겁니다. 좋아서 말해줘서 고마워요. 일단 진행을 해봅시다. 뭔 소린진 하나도 못 알아듣겠지만. 뭐야 이건? 이건 어떤 종류의 바위일까? 보석처럼 생겼어. 우와, 물고기들이 정말 많네. 서둘러 어딜 가는 것 같아. 얘들아, 다들 어디 가니? 혹시 나처럼 집에 가니? 나도 집 가고 싶다. 얘 항상 말하다 혼자 우울해지더라. 아마 이더스타라고 적혀있는 거겠지? 맞아, 틀림없어. 엄청나게 거대한 나무야. 이 지도에서도 예쁜 바람개비가 돌아가고 있네. 보트도 있네?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전부 다 걸어다닐 수 있는 것 같아. 여긴 야채대왕님이 살고 계신 성인 것 같고, 섬 끝에 커다란 산도 보여. 아! 팔론트라스의 집이다. 여긴 섬이었구나. 사방이 바다네. 표지판을 볼까요? 오, 그림으로 그려져 있네. 다행히 여기 있는 이제 그 성인 것 같고, 성과 도서관을 말하는 게 아닐까? 여기가 산이랑 나무 그리고 물, 숲을 말하는 게 틀림없어. 이건 시장을 말하는 거겠지? 시장이라 재밌겠다. 일단 쭉 전진하라고 했으니까 전진부터 해봅시다. 어우, 괴물들이 한가득. 아, 여긴 정말 작은 가게다. 그리고 아주 재밌는 냄새가 나. 니 빵구 냄새? 안녕? 아, 뭐야, 누굽니까? 거기 누구예요? 제 모습이 안 보여요? 이제 보인다. 그런데 아가씨 눈이 네 개나 있으시네요. 엄청난걸요? 내가 눈이 네 개가 있다고? 어딜 봐서? 뭘 팔고 계시... 제 눈이 네 개라고요? 그나저나 뭘 팔고 계신가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플러바스를 팔고 있답니다. 냄새 한번 맡아보실래요? 코코넛이랑 비슷하게 생겼네요. 어? 이거 똥인데요? 어? 똥이 아니고 똥이야? 이건 코코넛이 아니라 제가 한땀 한땀 굴려서 만든 똥이에요. 에? 똥이요? 변기에 있는 그거요? 와, 똥을 먹는다니 그건 생각도 못해봤는걸요? 왜요? 맛있는데? 다들 즐겨 먹는다고요? 모든 걸 쑥쑥 자라게 하고 기름지게 만들죠. 히, 그래요. 그러면 플로바스 잘 파세요. 안녕. 바로 생카네. 뭔가 약 올리는 것 같아, 말투가. 와, 실로 천을 만들고 천으로 물건을 만들어. 그리고 단추도. 어강가실이 아주 좋은 날이로군요. 한번 둘러보실래요? 빠지진 않네. 안에는 천이 가득 들어있어. 얘 당근 장군이야. 안녕하세요. 전 프렌이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무슨 일 하고 계세요? 그래, 안녕. 난 브루토라고 한단다. 이 철조각의 모양을 잡는 줍이지. 야채 마을에 대장장이가 있어. 왜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왜요? 시계장인에게 배달해줄 시계 부품이 몇 개 생겼거든. 다른 것도 만들어주실 수 있나요? 와, 그럼 철로 된 거라면 뭐든지 만들어주실 수 있나요? 당연하지. 너도 주문할 거 있으면 말만 하려. 그러면 짜잔, 아저씨가 만들어준다. 와, 최고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저씨. 그래, 난 여기에서 계속 일하고 있을 테니 도움이 필요하면 이리로 오렴. 자, 지금 이미 느끼셨겠지만 살짝 루즈한 파트예요, 여기가. 프렌보우에서 계속 잔인하고 뭔가 막
좀 극박한 상황 그런 것들을 많이 보다가 여기로 오니까 갑자기 좀 김이 많이 빠지실 텐데 여기가 가장 루즈한 구간입니다. 나중에 나이 들어서 새들에게 먹이를 주고 싶을 때면 이런 벤치에 앉으면 돼. 그래도 그나마 한글화가 잘 돼 있어가지고 아, 엄청 지루하고 그러진 않네. 아가뿔이다. 잡아먹히기 전에 조심해 얘들아. 오렌지. 오렌지를 먹으면 머리가 아프다고? 어, 얘 시계장인. 지금 뭐하고 계세요? 일하는 중이란다. 시계를 만지고 있지. 어떤 마법사를 한 명 찾고 있는데요. 대마법사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몰라. 난 그저 시계를 만지고 시계를 듣고 시계를 고칠 뿐이란다. 똑딱! 코트렘사는 어디에 있나요? 그럼 코트렘사는 어디 있는지 알고 계세요? 코트렘사는 겨울에만 존재한단다. 겨울이 아닌 날엔 그냥 평범한 산이지. 어? 똑같은 얘기한다. 하지만 기다릴 수 없어요. 마법사님을 만나려면 코트렘산으로 가야한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냐? 시간은 무한히 겹쳐진 현실이야. 겨울을 마냥 기다릴 필요는 없어. 뭔 소리야 이게? 그럼 어떡하지? 겹쳐진 현실이라 뭔가 멋지게 들리는걸요? 그럼 제가 뭘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커다란 시계를 사용해서 계절을 바꾸기만 하면 된단다. 그 시계가 어디에 있나요? 어떤 시계를 말하는 건가요? 어디 있는지부터 물어보자. 커다란 시계라 어디로 가야 그 시계가 있죠? 여기에서 성이 있는 방향으로 가다가 계단이 보이면 왼쪽으로 돌려. 어? 아까 봤던 삼거리에서 위쪽인가봐. 그럼 어떤 나무에 아주 커다란 시계가 하나 달려있을 거야. 아 고맙습니다 착한 아저씨. 그러면 나중에 또 봬요. 저기 부인 파시는 이 과일들 정말 예뻐요. 고맙구나 아가. 이거나 먹어볼래? 아 괜찮아요. 나중에 집에 돌아가서 실컷 먹으려면 지금은 배고파야 하거든요. 아 그래? 그런데 처음 보는 얼굴인데 집이 이더스타 어디 있니? 전 인간이에요. 전 이더스타 출신이 아니에요. 저는 인간이거든요. 아 인간이라 그거 참 의외인걸? 어쨌든 집으로 잘 돌아가길 바라마. 고맙습니다 부인. 꼭 그럴게요. 파는 건데 선뜻 먹으라고 하네. 이 애벌레 아줌마 마음에 들어. 안녕하세요. 무슨 소식 있나요? 예, 좋은 하루입니다. 신문 좀 보시겠습니까? 아, 죄송해요. 전 이더스타 글자를 읽을 줄 모르거든요. 어? 이더스타워를 모른다고요? 혹시 관광객이신가요? 히히, 예, 맞아요. 전 관광객이에요. 그리고 제 이름은 프렌이에요. 안 물어봤어요. 오호, 여길 관광하러 오신 분은 처음 보는군요. 그리고 프렌이란 이름도 처음 듣고요. 어쨌든 우리 이더스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재밌게 놀다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마워요.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어우 힘들어. 대사 짱 많아. 아 검은색 흰색 피규어들이다. 귀여워라. 안녕? 안녕한다 소녀여. 지금 뭐하고 계세요? 곧 전쟁이 시작되려 하는구나. 이젠 무의미 속에서 의미는 퇴색된 지 오래야. 그게 뭔 소리예요? 참여하거라 소녀여. 만약 살아 돌아올 수 있다면 금화 한 입을 받게 될 것이다. 참여하라고요? 뭘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참여할 수 있는데요? 게임이 시작되려 한다. 너는 카말라, 나는 발로카. 흑과 배, 그림자와 빛. 지금 이 보드게임 말하는 거죠? 그래 보드게임. 모험 속으로 널 초대하마. 나랑 경쟁해보자꾸나. 네가 게임에서 이기면 금화를 주마. 어때? 규칙부터 알려주세요. 대각선이나 가로 또는 세로로 말 3개를 먼저 놓으면 이긴단다. 그거 체커 아니야? 체커? OX 게임. 누가 먼저 시작할지는 돌림판으로 정하지. 자 시작해볼텐가. 어 이거 틱택토 게임이잖아요.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해본 적 있어요. 그런데 이런 단순한 게임에 왜 금화를 거시는 거예요? 왜냐면 시간은 금이니까. 그리고 난 이제 너무 늙었어. 남은 시간이 별로 없지. 이제 난 그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을 뿐이야. 그렇군요. 좋아요 그럼 시작하죠. 갑자기 이렇게 미니게임? 아니 이거 먼저 둔다고? 안 돼! 졌어! 어? 이제 내가 성공이다. 나도 여기다 둬야지. 이겼다. 아 뭐야? 아 나 바보야? 아 나 진짜 멍청인가 봐. 아니 이렇게 멍청할 수가.
이거 이길 수는 있는 거니? 이렇게 하면 무효네? 구석에 두면 되려나? 오! 이긴 것 같.. 아 여기다 두면 그럼 얘가 이기잖아. 아! 진짜.. 나 진짜 바본가? 나 왜 이렇게 못하지? 아.. 세상에.. 어? 나 이겼어! 헛! 예! 뭐야, 계속하는 거야? 나 그 말을 받았어. 아주 잘했다. 아주 그냥 보드게임의 달인이로구나. 이제 한 판 이겼는데요? 그 말을 얻었어요. 반짝거리는 금화야, 현재 한 개 가지고 있어. 아, 여러 개를 따야 되나봐. 좀 더 따볼까? 또 보는구나, 그래. 게임 한 판 더 하겠니? 네, 그래요. 야! 금화 하나. 얻기가 왜 이렇게 힘든 거야, 금화 얻기가. 어, 그만. 제발 여기다 넣어줘. 아, 왜 자꾸 대각선이야. 그럼 여기에다가 넣어볼까? 아, 반대편에다가 두면 이기네. 막은 곳 반대편에 두면 이겨요, 대각선. 좋아, 한 번 더 해보자. 안 돼! 내가 성공을 뺏겨버렸어. 이 할아버지 노망에 들었나? 왜 이렇게 이상하게 두지? 이기는 걸 포기한다. 야, 무조건 이기려면 내가 성공이어야 돼. 봐봐. 이렇게 두면은 얘가 대화성에 두지. 그럼 내가 반대편에다 두면 이겨요. 자, 벌써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졌잖아. 이겼죠? 이제 확실히 공략법을 알았네요. 일단 코인을 충분히 얻었으니까 현재 다섯 개 가지고, 에? 나 그렇게 많이 이겼어? 아니, 너무 몰입해서 했나봐. 와, 이 땅은 뭔가 달라 보이는걸? 혹시 내 말 알아듣겠니? 아, 미안, 미드나잇. 혹시 내가 하는 말 이해하겠니? 응, 사실 아까 경비원의 말도 다 들었어. 빨리 그 시계 장인인가 뭔가 하는 사람을 찾아서 산으로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얜 왜 이렇게 귀여워. 안녕, 작은 뿌리 친구. 정말 귀엽게 생기셨네요. 아, 고맙습니다. 당신도 귀엽게 생겼어요. 히, 고맙습니다. 제 이름은 프렌이라고 해요. 당신은요? 프렌이요? 전 프렌이 아니라 젤마예요. 온종일 노래를 부르고 싶어하죠. 노래? 어떤 노래를 좋아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이렇게 시작한답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 하나 더하기 둘은 셋, 둘 더하기 셋은 다섯, 그리고 셋 더하기 다섯은 여덟. 그 이상한 생각이 안 나요. 귀여워. 학교에서 배웠어요. 무슨 수열이랬는데 어쨌든 진짜 재밌는 노래죠? 우와, 엄청 똑똑한 노래네요, 그거. 노래도 들려주고 예쁜 과일도 보여줘서 고맙습니다. 나중에 또 봐요. 사진 안 할 거예요. 배다. 이 배는 분명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 거야. 이 배들 중 하나를 타고 집으로 날아갈 수만 있으면 좋으련만. 또 우울해졌어. 안녕하세요. 그래, 좋은 하루로구나, 꼬마야. 저기 하늘을 나는 배 말인데요. 어떻게 하늘을 날 수 있는 건가요? 배가 물에 떠 있는 걸 생각해보렴. 거기에서 물이 그냥 공기로 바뀐 것뿐이란다. 뭔 개소리죠? 배를 한 척 빌릴 수 있을까요? 집으로 바로 날아가고 싶어서요. 아, 집이라 미안하지만 이곳의 배들은 이더스타니즈만 탈 수 있단다. 이더스타니? 어쨌든 알겠습니다. 전 그럼 가볼게요. 나중에 또 봐요. 저기 안에 계세요?
만약 그 검은색 괴물이 나타나면 여기에 재빨리 숨어야지. 헉! 복선인가? 아호! 가운데를 중심으로 나무들이 다리처럼 뻗어있어. 마치 거미 같아. 으아! 금화로 뭘 살 수 있지? 아무거나 줘봐요, 아저씨. 흥미를 끌만한 물건을 팔지는 않는 것 같아. 이 아저씨한테 줘야 되지 않나? 똥을 사보자고? 아, 안 되네요. 위쪽으로 가볼까요? 어? 정말 이상하게 생긴 시계네. 숫자들은 어디에 적혀있는 거지? 손잡이가 있어. 어? 이상하네. 아무 반응이 없어. 설마 고장난 건가? 이게 딱 봐도 이게 겨울, 봄, 여름, 가을이거든? 근데 고장났나봐. 시계를 어떻게 작동시킨담? 시계 아저씨한테 가보자. 저기 아저씨, 문제가 좀 생겼는데요. 응? 어, 왜? 말해줄 건 다 말해줬는데. 그 시계 고장나서 안 움직이던데요? 혹시 도와주실 수 있나요? 시계가 고장났다고? 그건 정말 치욕이야! 불쌍한 시계 녀석. 예, 그러니까 제발 그 시계 좀 고쳐주세요. 전 빨리 집에 가야 해요. 하지만 난 이유 없이 무언가를 고치지 않는단다. 그건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야. 돈 달라고? 금화 한입당 시계 하나를 봐주마. 너도 알지? 시간은 금! 여기요, 금화 한입. 오케이! 하지만 그 전에 내게 의뢰를 부탁해야 한단다. 그것도 아주 예의 바르게. 시계장인 아저씨, 부탁드립니다. 시계를 고쳐주시게 사와요. 이 금화를 드릴 터이니 아저씨의 시간을 사도록 하겠나이다. 제발 오네가이시마스. 오, 정말 대단한 의뢰였어. 아주 열정적이야. 당연히 네 제안을 받아들이지. 변태인가? 좋아요, 이제 고장난 시계가 있는 곳으로 가요. 어, 뭐야, 징그러워. 아, 다리 개많아. 네 말이 맞구나. 단단히 고장났어. 역시, 그러면 고칠 수 있는 거죠? 당연하지, 잠깐만 기다려버려. 아, 깜짝이야. 어우, 뭐야? 그래. 아, 여기가 잘못됐구나. 이거 참. 뭔데요? 어떤 놈이 이 시계에다 아주 못된 장난을 친 것 같구나. 어, 그게 무슨 말이지? 누군가 일부러 시계를 망가뜨렸단 소리야. 어떤 놈인지 참 고약한 녀석이로군. 어, 도대체 무슨 이유로 그런 장난을 친 걸까요? 가말란 녀석들. 겨울 고트렘산 마법의 돌. 이유라면야 수도 없이 많지. 어, 전 이해가 잘 안 돼요. 사악한 어둠 가말라. 녀석들은 악몽과도 같은 어둠 레모어의 수하들이야. 그리고 이 땅에 들어올 수 있는 사악한 존재라고 하면 가말라 말곤 없어. 놀랄 일도 아니지. 레모어는 마법의 돌을 원하니까. 하지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건 그 돌을 원하는 이유야. 도대체 무엇 때문에 돌을 손에 넣길 원하는 거지? 돌은 녀석의 왕국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아. 게다가 돌은 오직 겨울에만. 잠깐만요. 혹시 그 레모어라는 괴물 커다란 덩치에 염소 가면을 쓰고 있나요? 오, 그래. 어떻게 알았지? 그 괴물 때문에 제가 여기 온 것 같아요. 전 사람이거든요. 어? 어, 사람. 오호라. 이제 좀 상황이 이해가 가는구나.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선 그 돌이 필요해요. 너무 늦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아하, 그래서 네가 겨울을 통해 고트렘 산으로 가려 하는 게구나. 네, 맞아요. 대마법사님을 설득해서 그 돌을 손에 넣어야 해요. 그래. 어쨌든 시계는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할 게다. 그리고 여기 이 아저씨가 너에게 쓸모있는 물건을 하나 주마. 뭐요, 이게? 이건 이 시계를 원격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장치란다. 누르기만 하면 어렵지 않게 사계절을 전부 다 여행해볼 수 있을 게야. 하지만 그건 프로토타입이니 시계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작동하지 않을 게야. 그리고 시간은 무한히 겹쳐진 현실이라는 걸 잊어선 안 된다. 부디 조심하렴. 네, 조심할게요. 정말 고맙습니다. 아저씨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시계 장인이에요. 그래, 다음부턴 그, 날 그냥 고그윈드라고 부르렴구나. 네, 3초 만에 까먹겠지만.
아, 제 이름은 프렌이에요. 그럼 나중에 또 봐요. 안녕. 오! 여름이 됐어. 오! 가을이 됐어. 아까 겨울이었을 때 검은 그림자들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 와, 이 네 개를 다 이렇게 봐야 돼? 와, 그럼 일단 도서관부터 가보자. 하나하나 다 돌려봐야지. 어? 병사 사라졌어. 안녕하세요, 눈사람 아저씨. 날씨 참 좋죠? 좀 추운데 안으로 들어가실래요? 그럼 귀가 없으시니까 제 말도 못 알아들으시나? 놀려? 이 자식이. 똑같은데? 이제 들어갈 수 있나? 가을이니까? 어? 거기 잠깐 정지! 당연히 암호는 가지고 계신 거겠죠? 아, 무슨 암호요? 당연히 도서관 암호죠. 입장하시려면 암호가 필요하답니다. 몰랐어요. 필요하죠. 아마 마법사님께서 당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알겠어요. 그럼 가서 한번 알아보고 올게요. 홀레이쉐. 그렇다면? 일단 왼쪽 오른쪽이 나뉘어져 있는데 왼쪽부터 가볼게요. 뭐야 이게. 어? 나 방금 여기 낚싯대 봤는데 사라졌... 오. 어? 낚싯대다. 그런데 낚싯줄하고 낚싯바늘이 없네. 그리고 배도 가을엔 부서져 있거든? 여름에 멀쩡해. 이 배는 너무 낡았어. 사용하긴 힘들 것 같아. 와, 이거 봐, 미드나잇. 빨리 배에 타, 항해를 떠나자. 아니, 남의 배를 그렇게? 갑자기? 오, 노져서 갈 수 있어요. 하하, 이거 재밌는걸?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뭐지? 이런 섬에도 누가 살 수 있을까? 어? 여기가... 우리가 맨 처음 왔던 곳이네. 하, 프렌, 여기 우리가 맨 처음 있었던 곳이야. 이건 내가 직접 고친 다리고. 와, 정말 미드나잇 너 정말 똑똑하구나. 내가 흘린 다른 물건도 찾아보자. 지금 딱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냥 이대로 두자. 여기에서 날씨 재설정이 안 되네요. 어, 내 옷들이다. 아, 내 옷들이다. 그런데 알약은 안 보이네. 어쩌면 약은 여기 없을지도 몰라. 얘 잃어버렸나봐. 뭐 어차피 더 이상 필요하지도 않았어. 아마 여행을 하다보면 언젠가 갑자기 나타날지도 모르지. 자, 원래 주인한테 오렴 얘들아. 내 예쁜 옷들이야. 좋은 냄새. 집에 돌아가면 빨래할 필요도 없겠는걸? 그건 아니야. 저기 뿌리대왕님이 사는 성이다. 빨리 타, 느려! 이제 반대편으로 가봅시다. 저기 혹시 여기 레몬 하나만 가져가도 될까요? 아, 미안 친구. 이번엔 레몬이 많이 달리지 않아서 하나하나가 다 소중해. 그래서 여기 달린 레몬은 전부 다 저 바구니에 담아갈 생각이란다. 아, 하나만 주지. 개 많아 보이는데. 바구니 상태가 아주 좋구만. 만약 상태가 안 좋다면 물건을 제대로 담지 못하겠지? 히히. 아, 미드나잇? 내가 지금부터 무슨 일을 하나 할 건데 자연스럽게 행동해야 해. 그림 봐. 어허, 이래선 바구니에 레몬을 잘 못 담겠는걸? 그리고? 여기로 오면? 멀쩡한데?
아, 레몬이 실수로 떨어졌네. 내가 잠시 맡아놓아야겠다. 겨울에 다 먹었었고. 뭐야? 안녕? 안녕 친구, 좋은 하루 보내고 있지? 지금 뭐하고 계세요? 레몬을 기다리고 있는 건가? 나? 꽃향기를 맡고 있지? 정말 아름다운 창조물이지 않니? 누군가를 기다리고 계신가요? 나는 레몬이 주렁주렁 열리길 기다리고 있단다. 혹시 레몬 좋아하니? 제 입엔 너무 셔요. 아닌데 존맛인데. 물론 레모네이드라면 엄청 좋아하지만. 그래, 레몬으로 만들려는 게 바로 그 레모네이드란다. 술집 손님들한테 나눠줄 거거든. 그리고 그 레모네이드에 다른 것도 좀 들어가는데 그것 때문에 손님들이 아주 뿅가지. 설마 마약? 그 엄청난걸요? 그 하나를 나는 그거 맞죠? 저도 그거 마셔보고 싶어요. 그래, 이제 내가 여기 있는 이유를 알겠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두를 필요는 없어. 술집은 가을이나 돼야 열리거든. 엄청난 무용수도 와서 공연을 하지. 너도 한번 언제 한번 와서 놀다 가렴. 꽤 재밌어 보이는데 알겠어요. 그럼 그때 또 봐요. 오케이, 여기도 끝난 것 같고. 가을에 열린다고? 어? 지금 여름인데? 좋은 하루입니다, 고마 아가씨. 티켓을 보여주시겠습니까? 티켓이요? 티켓이 없어서 그런데 어디서 살 수 있나요? 없다고요? 원래 이더스타 시민은 한 장씩 다 가지고 있는데 왜 없으시죠? 저는 여기 시민이 아니라서요. 그래서 없는 건가 봐요. 아니라고요? 뭐, 이런 경우는 처음인데. 죄송하지만 그러면 들어가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정말 들어가 보고 싶은데. 좀 모르죠. 이런 경우는 생전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제 티켓을 찾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은 없어 보이네요. 그럼 전 이만. 지워져 있는 벌레 전문가 명함. 이렇게 하면? 안되나? 아직 안되나봐. 아, 이거 뭔가 중요한 말이 적혀있는 모양인데? 아, 깜짝이야. 뭐야 이건. 뭐하세요? 와, 당신들은 누구죠? 마치 내 책에 나오는 요정들 같아.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감정, 만물의 비. 우리는 발로카들이란다. 와, 정말 밝게 빛나시네요. 그리고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호거라, 어린 발로카 중 하나가 우리의 방패를 수여받을 것이다. 옴바크마 베미그로 옴바크그란. 호. 가면 장착 완료. 태양의 병사이자 땅에서 온 생명, 그리고 씨앗에서 난 과일이여. 이제 온 우주가 진실로 서다를 비추고 자유롭게 할 것이다. 어, 모두들 어디로 가는 건가요? 위치는 정해져 있지 않아. 삶의 길을 이어 걸을 뿐. 그러면 자유가 함께하길, 나의 친구여. 언제 친구 됐다고 이상한 소리세요? 자, 잠깐 아줌, 아니 선생님? 혹시 마법 같은 것도 부리실 수 있으신가요? 마법은 우리뿐만 아니라 온 만물이 부릴 수 있지. 너 또한 마법으로 가득 차 있구나. 어, 하지만 당신은 제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계실 것 같아서. 하하, 우린 빛이란다. 어디에나 존재하지. 그래, 어떤 답을 원하지? 우리 부모님을 죽인 범인을 찾고 싶어요. 그리고 절 쫓아다니는 괴물의 정체도. 진실은 찾는 자에게 손을 뻗는 법. 진실을 향한 네 의지는 참으로 대단하구나. 하지만 넌 지금 본인을 등진 세상에 살고 있단다. 그리고 넌 그걸 견디기엔 너무 연약해. 지금 당장은 진실을 볼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언젠간 반드시 진실을 보게 될 게야. 하지만 프렌, 너무 슬퍼하지 마. 우린 계속해서 나아가야 해. 훌쩍. 그래, 미드나이 네 말이 맞아. 갑자기 전개가 너무 뜬금없는데? 이게 뭔데? 뭐야? 겨울이 되니까 사라졌어. 얘네 왜 싸돌아다녀?
이 기계는 정체가 뭘까요? 그래, 겨울을 통해 콘트렘 산으로 가자. 그래, 일단은 다른 거 다 무시하고 산으로 가자. 뭐지 이건? 어? 어? 앞서서 미드나이 방금 저거 봤어? 응, 나도 봤어. 저게 뭐지? 내가 볼 때 저건 분명 나쁜 그림자야. 세상에 두 번 다시 안 봤으면 좋겠다. 두 번 다시라고? 응, 정신병원에서 저 녀석들을 엄청 많이 봤거든. 이젠 다 질렸어. 빨리 집에 갈래. 그래, 우린 곧 집에 돌아갈 수 있을 거야, 브랜. 저기 미드나잇, 약속 하나만 해줄 수 있어? 그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너는 내 편이 돼줘야 해, 알겠지? 물론이지, 프렌. 약속할게. 좋아, 그럼 가보자. 뭔가 사람 얼굴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이거? 만약 산이 말을 할 수 있다면 어떤 소리를 낼까? 분명 아주 시끄러울 거야, 마치 지진처럼. 아무것도 없네. 내려가자. 겨울. 어? 겨울이니까 동굴이 생겼어요. 졸라 못생겨. 아니 아니. 마녀님. 마법에 사용되는 물건들인 것 같아. 지금은 잘 안 쓰는 것 같지만. 아, 당신이 대마법사님인가요? 말로 안 해. 저기요, 전 프렌이라고 하는데 도움이 필요해요. 혹시 여기가 코트렘산이 맞나요? 말을 할 줄 모르는 건가? 저기요. 질문이 참 많은 아이로구나. 나쁘지 않아. 대왕님께 당신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 죄송해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었어요. 절 도와주실 수 있다면서요? 왕께서 말씀하셨다면야. 당연히 도와줘야겠지. 마법의 돌을 빌릴 수 있을까요? 혹시 제 세상으로 돌아갈 문을 열 마법의 돌을 빌려주실 수 있나요? 마법의 돌? 그 돌들은 사라진 지 오래야.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 기억도 안 나. 녀석들이 돌을 추적할 때마다 난 돌을 숨기지. 그리고 숨긴 다음엔 매번 잊는단다. 제가 찾는 걸 도와드릴게요. 제가 찾을 수 있게 도와드릴까요? 조용 조용. 지금 난 단 하나의 해답을 찾고 있단다. 그런 시시껄렁한 잡담에는 관심 없어. 토끼. 대체 토끼를 어떻게 한 걸까? 예전에 인간이 하는 걸 봤어. 분명 모자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토끼가 나오더군. 그건 마법이 아니라 마... 술인데. 도대체 어떻게 한 걸까? 그 어떤 수수께끼도 이보단 어렵지 않았거늘.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곳엔 아무것도 없는 게 되잖냐. 그렇지? 하지만 만약 아무것도가 존재한다면 그건 아무것도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건가? 그럼 난 또 궁금증에 빠지는 거지. 도대체 어떻게? 아무것도? 그 사람에게 물어보면 되잖아요. 오! 손님이로구만. 무슨 일로 이 대마법사를 찾아왔지? 참고로 사실 대마법사는 나일세. 뭐 미친놈인가? 아니, 아 내용을 따라갈 수가 없네, 대화를. 예, 안녕하세요. 대왕님께서 보냈어요. 마법사의 돌이 여기 있다면서요? 아, 돌. 아주 오랜만에 듣는 질문이로구나. 난 세상에서 가장 멋진 주문으로 그 돌들을 숨겨놓지. 그 누구도 찾지 못하도록. 검은 그림자 카말라. 녀석들이 항상 그 돌을 노리고 있거든. 그래서 확실히 숨겨놓는 거란다. 하지만 마법사님, 저에겐 그 돌이 반드시 필요해요. 여긴 제 집이 아니라고요. 맞아. 하지만 숨겨져 있는데. 아, 그래. 돌과 이어진 네 개의 수수께끼는 기억이 나는구나. 내게 수수께끼, 그 수수께끼의 해답이 잠겨있는 나의 기억을 일깨워줄게야. 내게 해답 전부 다 맞춰야 해. 그래야 다섯 가지 물건들이 전부 어디에 있는지 말해줄 수 있을게야. 이 물건들은 겹쳐진 현실 속에서 돌의 역할을 수행한단다. 그리고 그것들을 되살릴 수 있는 유일한 자가 바로 나지. 그게 너야. 빠둠 빠두비두바. 그 수수께끼가 뭔데요? 빨리 말해주세요. 직접 보여줄테니 이리 와보거라. 할렐루야 마마미아 베이베. 플레임 TV 흥해라. 이야, 이곳은 이더스타의 별 옴카베해. 하늘에서 제일 가는 길잡이지. 그리고 이 땅에 제일 가는 수호자이기도 하고. 그럼 전 이제 뭘 하면 되죠? 수수께끼는 어디 있는데요?
이제 세상 모든 어도로 적힌 내게 수수께끼를 너에게 주마. 수수께끼에 답을 맞추려면 직접 그 물건을 가져와야 하니 잊지 말고. 해답을 여기 이더스 타이벨을 상징하는 문양들 위에 올려놓고 나면 내가 그 돌들이 어디 있는지 말해줄 수 있을 게다. 아, 한글화 겁나 잘 됐고. 정말 감사합니다, 마법사님. 아, 그리고 마법사님, 대왕님께서 말씀하시길 절 인간의 몸으로 되돌릴 수 있다면서요? 그래? 내가 할 수 있었던 것 같기도. 치매가 오셨나? 하지만 방법이 잘 기억 안 나는구나. 네? 기억이 안 난다고요? 하지만 이런 몸으로 집에 돌아갈 순 없어요. 그래, 그렇겠지. 하지만 지금은 도와줄 수 없어. 지식을 회복하는 게 우선이야. 치매라고 하면 모든 게 다 설명돼. 첫 번째 돌을 찾게 되면 그 다음에 인간으로 돌아갈 방법을 찾아보자꾸나. 아, 그거 좋네요. 그래, 아주 좋고 대단한 일이지. 그러니까 수수께끼에 집중하렴. 그러면 모든 일이 다 잘 될 게야. 그럼 혹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제가 준비할 건 없나요? 내 기억에 남아 향기가 인간이 되는데 가장 중요하게 작용했던 것 같구나. 예전에 네가 입었던 옷을 가져와보렴. 그걸로 한번 시험해보지 뭐. 마법사님,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러는데 수수께끼에 대해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더스 타이별을 상징하는 문양 위에 정답들을 올려놓기만 하면 된단다. 나머지는 답을 전부 완성하고 나서 말해주도록 하마. 자, 이제 조용조용 토끼 수수께끼를 풀어야 하니 처리 가렴. 이게 수수께끼래요. 아, 매우 아담하네요, 이게. 저는 제 자신만큼이나 차갑습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강렬하게 불타오른답니다. 그냥 짝대기 하나, 짝대기의 왼쪽에 점 하나, 점 둘, 점 세 개네. 일단 1번은요 성냥이고요. 저는 태양처럼 노랗지만 뜨겁진 않답니다. 어쩌면 당신은 절 보면 신웃음을 지을지도. 이번은 레몬이고요. 흘러 흘러라 차가운 피를 가진 아들아, 너의 몸이 떠오르는 물줄기를 지나 춤추는구나. 3번은 생선이네요. 최대한 1회차처럼 플레이하려고 하지만 뭐야 깜짝이야. 그래도 저는 이게 2회차라는 걸 여러분들이 전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퀴즈 같은 건 빨리 넘어갈게요.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으아, 여기 등이 다 까졌네. 팔론트라스? 잠깐만요! 앞서서 팔론트라스가 무척이나 많이 다친 것 같아 보였는데 어떡하지 미드나잇? 저분은 의사선생님 아니었어? 어쩌면 스스로 잘 치료할 수 있을 거야.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깃털이 빠질 정도로 다치다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건 뭐요? 팔론트라스의 깃털이야. 팔론트라스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아이고, 마법사님이랑 떠들고 있는 동안 계속 여기 누워있었던 거예요? 불쌍해라. 에? 아, 마침 잘 됐군. 가까이 오거라, 프렌. 우린 네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단다. 생선이요? 엄마? 엄마 맞아요? 엄마! 그래, 살아가는 우리 딸. 가까이 와보렴. 널 느낄 수 있게 가까이 와보렴. 엄마, 저 무서워요. 무서워할 거 없단다. 더 가까이 오렴, 프렌. 엄마에게 키스해주렴. 하지만 당신은 내 엄마가 아니야. 우리 엄만 죽었다고! 지금 당장 가까이 오지 못해! 안 그러면 커다란 괴물이 널 잡아먹고 말 거야! 싫어! 넌 우리 엄마가 아니야. 날 그냥 내버려 둬! 아가, 커다란 괴물이 너를... 그가 와서 너를... 그가 와서 너를... 엄마 무서워요. 제발 그만해요. 엄마! 제발! 왜 이러는 거야, 갑자기. 정신이 나갈 것 같네. 점심 나가서 먹을까? 이게 지금 낚싯대가 있는데 낚시 줄이랑 낚시 바늘이 없기 때문에 낚시 바늘은 이 친구에게 부탁을 하면 될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낚시 줄! 줄 주실라오? 안녕하세요, 부인. 혹시 여기에 낚싯줄용 실도 파나요?
낚싯줄 용실? 그럼 당연하죠. 하나 사실래요? 이게 얼만가요? 한 줄만 팔 순 없고 좀 많은데 그래도 살래요? 그냥 적당한 가격이기만 하면 돼요. 낚시에 쓸 거거든요. 아, 그래요, 가격. 그런데 이게 얼마였더라? 낚싯줄은 처음 팔아보는 거라서. 여기 주민들 다 이상해. 다 치매인가 봐. 뭐 아무래도 됐죠. 그냥 가지세요. 그러면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개쿨한데? 가격이 얼만지 몰라서 무료로 준다고? 쿠크루 삥뽕? 우와, 고맙습니다, 부인. 부디 가격이 기억나서 물건 잘 팔기를 바랄게요. 얘한테도 물어. 제가 망가진 낚싯대를 하나 주었는데, 오, 이렇게 쓰는 거구나. 혹시 고쳐주실 수 있나요? 어디보자, 부품이 하나 모자란데. 혹시 여기에 달려있던 갈고리 본 적 있니? 방금 그 말 정신병원에서도 똑같이 들은 적 있는데, 히히. 아, 그러니? 그런데, 정신병원? 예, 오스왈드 정신병원이요. 그러니까 제가 커튼을 망가뜨렸는데 간호사가... 도무지 무슨 소린지 모르겠구나.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인 것 마냥. 아무튼 갈고리 좀 만들어주세요. 낚싯바늘. 못할 거야, 없지. 그마 하나를 주면 튼튼한 낚싯바늘을 반쪽 만들어주마. 그럼 만약 그마 두 개를 주면 완벽한 낚싯바늘을 만들어주지. 반쪽짜리 낚싯바늘은 필요 없어요. 저는 완벽한 낚싯바늘이 필요하다고요. 장사를 좀 개같이 하네? 그래, 그러면 그마 세 개를 나에게 주면 된단다. 그마 한 개의 반쪽, 그마 두 개의 전부, 그리고 작업비로 그마 한 개. 어때? 뭐가 이렇게 복잡하다. 알겠어요. 그마 가져올게요. 조금만 기다려요. 나 몇 개 있어 지금? 네 개. 자, 여기 그마 세 개 쳐박아, 이 자식아. 아주 좋아, 고맙구나. 자, 여기 네 낚싯바늘이다. 조심히 사용하렴. 됐어. 완벽하군. 고맙습니다. 전 그럼 이만 가볼게요. 자, 조합. 예스, 베이베. 예. 좋아. 이제부터 네 이름은 PCX 트랙터다! 여기서 낚시를 하면? 아니, 얼굴 좀 어떻게 해봐. 좀 징그러워. 우와, 물고기다. 미안해, 물고기야. 빠르게 가봅시다. 물고기. 물고기가 숨을 안 쉬네. 가여워라. 벌써 죽었어? 들고 있는 지 10초도 안 된 것 같은데. 마지막. 저는 가볍고 공허한 존재. 세대를 자유롭게 하는 존재. 그리고 인간들의 팬이 되는 존재입니다. 누가 봐도 깃털이죠? 방금 먹었던. 트라팔가? 아스팔트? 아트라팔가? 몰라. 잠깐, 그 친구의 깃털을 둡시다. 팔론트라스. 오, 이건 해답의 냄새로다. 아주 맛난 해답의 냄새가 나. 축하한다. 예, 고맙습니다. 그럼 이제 빨리 마법의 돌이 어디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호호호, 그래. 그러면 불과 함께 시작해보자꾸나. 볼라리 랄랄롤랄레. 플레임 방구 냄새 개치려요. 코트렘이 깨어났도다. 코트렘은 살아있도다. 산 꼭대기로 가거라. 코트렘이 널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자가 내 사랑스러운 마법사 모자를 가지고 있으니 어서가서 가지고 오너라. 갑자기 모자요? 그래, 돌은 내 마법의 장비들 속에 숨겨져 있단다. 그래서 내가 아무 기억도 하지 못했던 거야. 하지만 이젠 다 기억나는구나. 그러니 빨리 산 꼭대기로 가보렴. 코트렘을 만나서 모자를 찾아오거라. 그 다음 단계는 그때 생각해보자꾸나. 알겠어요. 모자를 가져올 테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우와, 이거 공중에 떠있잖아. 대마법사님께서 만든 마법의 수프다. 모자. 아, 누가 감히 날 깨우느냐. 누구야? 마법사 살아있잖아. 전 프렌이에요. 프렌? 그래. 그런데 프렌이 무슨 뜻이지? 그냥 제 이름인데요. 아, 그렇군. 나는 코트렘이라고 한단다. 넌 내 이름의 뜻을 알고 싶으냐? 네, 물론이죠. 말해주세요. 코트렘은 천국에서 태어난 자라는 뜻이지. 나는 원래 별이었거든. 그리고 별은 우주에서 태어났으니 제법 말이 되는 이름이라고 할 수 있지. 우와, 직접 별을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회생활 잘하네. 그래, 나도 만나서 반갑구나, 프렌. 그래서요. 여기엔 무슨 일이지?
대마법사님이 그 모자 때문에 절 여기로 보냈는데 혹시 신뢰가 안 된다면. 미안하지만 이 모자는 줄 수 없어. 왜냐하면 나는 이별했거든. 이별이요? 뭔 개소리예요 갑자기. 전 그냥 모자만 있으면 된다니까. 아니 못 준다니까. 지금 모자를 너에게 줬다간 이 땅 전체가 고통받게 될 거야. 집으로 갈 다른 방법을 찾아보려. 하지만 이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대왕님께서 말씀하셨는걸요. 그러니까 제발. 두 번 말하게 하지 마라. 아내가 날 떠났단 말이야. 내 머리를 덮어주던 그녀가. 이제 내가 모자를 벗었다간 화산이 폭발해서 모두 다 죽게 될 거야. 물론 너도 포함해서. 어쩌면 제가 다시 데려올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내분이 지금 어디 계시는데요? 내 아내는 떠나기 전 자신만의 섬을 시작할 것이라고 내게 말해주더군. 그렇게 해서 우린 헤어졌어. 정확한 이유를 물어볼 기회조차 없었지. 내 아내가 보고 싶어. 아내분은 지금 어디 있어요? 그래서 아내분이 지금 섬이 되었다는 소리죠? 그 섬의 위치를 알 수 있을까요? 아마 물 위에 떠 있는 모양이야. 땅 위에 있으면 내가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거든. 하지만 모르겠어. 아, 내 사랑, 내 마누라. 제가 아내분을 찾을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알겠죠? 그럼 모자를 제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 그녀가 돌아온다면 너에게 모자를 주지. 아, 아니면 모자는 없을 거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그냥 모자 대신에 다른 걸 올려놓으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예쁘장한 바위라던가? 싫어! 난 이 모자가 좋단 말이야! 아이고 알겠어요. 그럼 금방 올게요. 그지 같네? 저 일단 내려가자. 아 또 뭔데? 네가 혼자라는 걸 알고 있단다 아가. 네 엄마가 되어줄게. 먹여주고 채워줄 수 있어. 내 곁으로 오렴. 그러면 수많은 새 친구들과 실컷 놀 수 있단다. 싫어. 난 너처럼 소름 끼치게 생긴 엄마는 원하지 않아. 저리 가. 난 네가 싫어졌어. 우리 그만 헤어져. 프렌 지금 누구랑 얘기하는 거야? 어? 저기 서 있는 여자가 아니야 미드나잇.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뭐지? 꽃은 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았어. 꽃이 폈다. 아니고 아니고 폈어. 아야 가시가 나있잖아. 아주 용감하군. 칼로 잘라. 근데 이거 왜 얻는 거야? 어디? 아이템 같아서 먹으려고 했는데 먹어지네 이게 또. 아줌마! 저희 왔어요! 정체를 드러내! 사라졌어! 저기 부인 일어나보세요. 전할 말이 있어요. 오 편집의 날이라도 온 건가? 안녕 좋은 날이로구 나아가. 네 부인 그러니까 저는 사랑의 집배원이랍니다. 사랑이라고? 오 그런데 넌 분홍색이 아니잖니? 네 저는 갈색이랑 초록색이 꼭 분홍색이어야 돼요? 제가 원래는 사람인데 거의 분홍색 비슷하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우리 사랑의 집배원님은 여기 무슨 일이니? 전할 거라도 있니? 사랑의 이름으로 당신을 다시 남편 있는 곳까지 데려가기 위해서 제가 왔답니다. 남편? 미안하지만 싫구나. 예 그놈이 감히 날 슬프게 만들었거든. 그가 무슨 짓을 했는데요? 나쁜 의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는 정말 뜨거웠어. 사실 그것 때문에 사랑에 빠졌었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는 차갑고 딱딱해졌어. 난 외로웠고 울고 또 울었지. 옛날에 그는 나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아름다운 빨간색 꽃을 키우곤 했지. 하지만 올해는 아무 선물도 없었어! 그리고 또 하나 더. 난 이제껏 그를 지켜왔어. 그런데 어떻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없을 수 있어! 꽃을 찾아오면 되는 거죠? 다시 돌아와주실 수 있나요? 아마도?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없어. 게다가 이 섬에는 내가 왕이라고! 그래도 또 모르니까 제가 그 꽃을 찾아볼게요. 혹시 어디서 자라는지 아세요? 그 꽃은 맨 아래에 있어. 다른 꽃들과는 차원이 다르지. 아래요? 어디 아래? 당연히 내 남편의 맨 아래지! 뭔가 말이 이상한데? 어머니 가져올 수 있으면 가져와봐. 갖고 왔어. 부인 찾았어요. 빨간색 꽃.
아, 고마워. 어쩜 이렇게 아름다울까. 넌 정말 사랑의 집배원이 맞았구나. 고맙습니다, 부인. 그럼 이제 최대한 빨리 남편에게 돌아가셔야 해요. 그래, 다시 내 남편이 있는 곳으로 갈 테니 겨울에 날 보러 오렴. 으차. 움직일 수 있는 거여서 진짜로? 겨울스! 오. 히히, 둘이 다시 만나게 되다니 정말 다행이네요. 이제 그 모자는 제게 주시는 거죠? 정말 고맙구나, 고마워. 이 은혜는 절대로 잊지 마. 어서 내 사랑, 머리로 올라와 주겠소. 뀨잉. 자, 여기 네가 원하는 모자다. 다시 한번 고맙구나. 우와,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 당장 마법사님에게 가봐야겠어요. 그럼 안녕. 여긴 진짜 높다. 하긴 산 꼭대기니까. 딱 맞네. 역시 부부로군. 여기 모자 가져왔어요, 마법사님. 아, 내 모자. 지식들이 내 핏줄을 타고 흐르는 게 느껴지는구나. 아주 행복해. 그거 참 잘 됐네요. 그럼 이젠 뭘 하면 되죠? 흙에서 난 선물. 그러니까 과일을 사용해봐야겠구나. 아, 레몬즙 마구마구 흩뿌려요. 선택받은 무작위의 창조물이 먹을 수 있게 도와주는구나. 아름답도다. 그렇지? 히히. 그래요. 정말 대단하네요. 뭔 개소리인지 모르겠지만. 그래, 과일이 내게 말을 걸고 있어. 그래, 책이야. 지식이 담겨있는 나의 책. 지금은 도서관에 있겠구나. 쉬워 보이지만 방심해서는 안 돼. 책은 분명 숨어서 나오려 하지 않을 게다. 그러니 인내심을 가져야 할게요. 아유, 그럼 당장 도서관에 다녀올게요. 잠깐! 도서관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무가 필요하단다. 보자 보자. 그러니까 뭐가 뭐랄까, 분명 배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아니면, 아, 그래, 기억났다. 그러니까 아무는 바로 너의 감각은 쉽게 조작되기 마련이니 배우기 전에 닫아야 한다. 이게 뭔 소리야? 일단 외워볼게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기억이 조작되는 많은 습관에도 우리는 그걸 내버려 두고 낭비하지. 그러니 우린 다른 것이 아닌 우리의 사고력을 사용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는 뜻이란다. 아무도 너에게 무엇을 생각하거나 믿으라고 강요할 수는 없을 거야. 그렇지? 넌 그저 지식을 갈망하기만 하면 된단다. 그래야 발전할 거고 삶의 매 순간을 자유롭고 소중하게 간직할 수 있을 거란다. 뭔 소린지 모르겠지만 배우는 게 재밌다는 건 알고 있어요. 호기심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고요. 너 목소리 왜 그래? 어쨌든 마법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책을 찾으러 도서관에 가볼게요. 아, 근데 개뜬금으로 갑자기 나왔던 그 귀신들 뭐냐고? 아, 또 뭐야? 어? 얘네 아까 그 전 챕터에서 봤던 그 샴상둥이? 기억나나, 프렛? 네가 죽였어. 너는 정신병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그리고 그런 정신병자들은 벌을 받아야 해. What? 그러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해, 프렛. 내가 시키는 대로 뛰어내려. 난 죽일 생각 없었어. 내가 원해서 한 일이 아니었단 말이야. 마법사 프렌, 악마의 말은 듣지 마. 넌 강한 아이잖아. 전부 다 머리에서 떨쳐내야 해. 믿는 아이, 내가 미친 걸까? 말해줘, 내가 정말로 정신이 나가버린 거야? 아니야, 프렌. 녀석들이 네 머리를 가지고 놀게 내버려둬선 안 돼. 강해져야 한다고. 아, 미드나인. 온 정신이 무너지는 기분이야. 심장이 너무 아파. 세상에, 프렌. 내가 여기 있잖아. 울지마, 제발.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나도 사랑해, 미드나인. 그럼 계속 가자. 아까부터 계속 보였던 귀신들이 이 아이의 죄책감인 건가?
암호는 당연히 가지고 계신 거겠죠? 네. 좋습니다. 그럼 암호를 말해보시죠. 잠깐만요. 기억을 더듬어야 해서 너의 눈가기는 제한된 감각이니 배우기 전에 닫아야 한다. 이거 아닌데? 맞아? 아까랑 뭔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이유가 뭘까요? 그래야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 진짜 볼 수 있으니까? 어둠과 침묵 속에서도 지식은 언제나 존재할지니 들어가십시오. 그럼 좋은 시간 되시길. 여기에서 계절을 바꾸면? 오, 아무도 없잖아. 가을이랑 겨울에 열리니까 여기에서 사람들이 있네. 안녕하세요. 뭘 읽고 계세요? 글자가 많은 책을 읽는단다. 왜냐하면 몇몇 글자들은 정말 소름끼치게 생겼거든. 그럼 다른 그림이 많은 책을 읽으시면 되잖아요. 그래. 언젠간 다른 책을 읽은 날이 오겠지. 그럼 조금만 조용히 해주겠니? 아, 죄송해요. 그럼 조용히 할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그런데 왜 당신은 책 안 읽으세요? 책을 한 권 찾고 있어. 난 책을 읽으려고 여기 온 게 아니라 어떤 특별한 책 한 권을 찾으려고 왔어. 아, 특별한 책이라 그거 좋죠. 제가 읽는 이 책도 아주 특별한데. 아, 그거 참 잘 됐네. 그럼 난 계속 책을 찾아볼게. 안녕.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뭐 하세요? 나만의 특별한 책을 찾고 있단다. 왜 사다리 위에 있으신 건가요? 자꾸 질문해서 죄송한데 날개가 있으신데 왜 사다리를 사용하세요? 왜냐면 사다리도 올라가라고 만들어졌기 때문이지. 뭐 그런 걸 다 물어보냐? 제가 사다리를 써야 돼서요. 그럼 당연히 차를 기다려야겠지? 제가 만약 긴급한 상황이라면요? 그럼 급한 만큼 나보다 일찍 왔어야지. 이제 그만 말 걸렴. 책을 찾아야 해. 졸라 진상이야. 와, 꺼져. 올라가고 싶지 않아. 실수로 넘어졌다가 목이 부러질 수도 있다고. 이게 1, 2, 3, 4, 5, 6, 7, 8, 9, 10 이고 이게 20 이고 이게 30 이고 이게 40이야! 미쳤어? 조용히 말해. 이거 그 노래잖아, 그지? 숫자 하나, 두 개. 그러니까 이게 2야. 그래서 이걸 더하면 3이고, 이걸 더하면 5고, 이걸 더하면 이 8 아닐까? 이게? 8이랑 5를 더하면 13이지. 13! 오! 바로 맞췄죠? 자, 이제 레버를 돌리자. 프렘보 역사상 가장 깜놀하는 장면, 진짜. 진짜 개깜놀해요, 진짜. 내가 경고를 해서 안 놀란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로. 내가 이거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계속 돌렸으면 너네 진짜 나자빠졌다. 내가 이거 맨 처음 1회차 했을 때 진짜 얼마나 놀란 줄 알아? 아, 진짜야. 이게 원래 알려주고 안 알려주고가 차이가 크다고. 무서워. 웃음소리 뭐야? 실례합니다. 제가 책이 필요해서. 이건 이미 다 해결했어. 이젠 레버 움직여야 해. 했어. 레버도 다 움직였어, 임마. 돌아가자 이제. 여기 돌아간 후. 저 뭐야 이거? 우와. 아, 이거 흥미로워 보이는 걸? 글씨를 알아볼 수 없다는 게 문제지만 사계절과 생명체들을 나타낸 그림 같은데. 뼈가 붙어있어. 뼈만 남은 영혼이 아기로 변하는 건가? 어? 아, 그 괴물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아니, 왜 사람들이 저 사악한 괴물을 좋아하는 거지? 그래, 맞아. 저 사람들은 겁먹은 게 틀림없어. 겁먹으면 바보 같은 짓을 하게 되지. 오, 똑똑한데? 겨울. 선생님, 책 가져왔어요.
여기. 마법사님 책 가져왔어요. 이상한 뮤직박스 안에 인형이랑 같이 들어있던데요. 이도한테 금고를 말하는 것 같은데 이거 점점 재밌어지는군. 어쨌든 고맙구나. 아 확실히 더 많은 것들이 기억나는구나. 정말 정말 많은 것들이. 그거 참 다행이네요. 그러면 이제 뭘 어떻게 하면 좋죠? 그 다음은 물속의 물고기. 아씨 퀘스트를 다섯 번 해야 돼? 그러면? 물고기야 자유롭게 헤엄치는 물고기야 니 자그마한 집으로 돌아가거라. 가버렸. 헉, 살아났어. 우와 방금 그 물고기를 살리신 거예요? 그래 죽은 존재를 되살리는 방법을 기억해냈거든. 정말 아름답지 않니? 아, 역시 마법은 대단하군요. 이건 좀 인정. 혹시 다른 것도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던가? 조건만 완벽하다면야 충분히 가능하지. 하지만 조건이라는 것은 종종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법. 그렇군요. 그럼 이제 마법의 둘을 찾아보자. 그러니까 물고기가 말하길 내 신발이 어떤 놀라운 무용수의 발에 신겨져 있다는구나. 하지만 그 무용수가 어디에 있단 말인가? 넌 알고 있니? 난 전혀 모르겠구나. 딱 한 군데 짐작 가는 곳이 있어요. 제가 가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클럽이지 뭐. 자 여기 원래 나무가 잔뜩 쌓여있었는데 이제 이 퀘스트를 받고 나서 여길 돌아오면은 바뀌어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이걸 건드리면? 어? 장작 뒤에 작은 구멍이 나있네? 장작 뒤에! 들어가! 어서 미드나잇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 너뿐이야. 가서 티켓을 가져와야 해. 그러니까 그냥 좀 다른 벌레의 티켓을 슬쩍 하면 될 거야. 아 하지만 난 도둑질을 하고 싶지 않은데? 잠깐 빌리는 거지 도둑질이 아니야 미드나잇. 나중에 꼭 돌려줄 거야 알겠지? 알겠어. 아 지금이 봄이라서 아무도 없네. 여기 웬 가면 하나가 걸려있네. 아 귀여워. 우와 스스로 연주할 수 있는 피아노야. 뭐 이거 가을에 연다고 하지 않았어? 아, 이 벌레가 바로 우리가 찾는 그 무용수인 것 같아. 어, 신발. 나방이다. 나 예전에 하나 잡아먹은 적이 있는데 이번엔 못 하겠는걸? 아우 너무 징그럽다. 티켓이야. 아, 저기 티켓이다. 하지만 누가 지금 사용하고 있어서 가져가긴 힘들 것 같아. 오케이 가져가! 누. 그깟 거대한 벼룩이잖아? 소름끼쳐라. 난 사용하겠어. 오 뭐야 얘 기절했어. 아 꿀벌 아가씨가 잠들었네. 술을 너무 많이 마셨나. 뭐야 얘는 저걸 춤이라고 추고 있는 거야? 나도 많이 먹으면 자는데. 어쨌든 이제 티켓을 가져갈 수 있겠어. 슬쩍. 티켓이 주인을 잃고 방황하는 것 같은데 잠깐 빌리자. 어? 겨울이 되니까 집이 없어져서 밖으로 나와졌네요. 티켓 가져왔어. 내가 해냈다고. 와, 넌 정말 최고야. 미드나잇 이제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다. 오. 히히 축제 티켓이야. 우리 미드나잇이 훔쳤지롱. 귀여워. 자, 티켓을 여기다 써줍시다. 저기 아저씨 티켓을 구해왔는데 이걸로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래요? 어디 한번. 이상하군요. 이건 불가능한데. 이 티켓으론 벌써 한 명 들여보냈어요. 수상한 집만 골라서 하는군요, 꼬마 아가씨. 어, 그런데 그게 다른 벌레의 티켓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티켓 모양은 맞지만 여기 이 내용을 좀 보세요. 이 티켓의 주인은 최소한 당신보단 나이가 많아요. 그 정도는 알 수 있다고요. 하, 알겠어요. 그러면 들어갈 다른 기회는 없을까요? 그러니까 가능은 해요? 당연하죠, 꼬마 아가씨. 본인의 티켓을 가지고 있다면요 언제든지 환영이라고요. 자, 이제 이 티켓을 본따서 이거를 만들어! 티켓! 프렌 플러스 야옹이 동반시 입장 가능 파티 타임! 하하 귀여워. 나만의 축제 티켓이야. 그리고 놀랍게도 이게 됩니다. 아저씨, 여기 제 티켓을 구해왔어요. 이제 들어가도 되죠? 보자...
아, 정말이네요. 그런데 이거 직접 그린 거 아닌가요? 예, 그러면 안 되나요? 하지만 전 초대받지 않은걸요. 그래서 제가 절 초대했죠. 오, 제법 똑똑한걸요. 그래요. 이제야 제가 들여보낼 수 있죠. 그럼 좋은 시간 보내세요. 와, 감사합니다. 아, 이러면 강퇴당하잖아. 들어가고. 봄에서 아무도 없을 때 여길 건드려줍니다. 이렇게 하고 닫아줘요. 그리고 가을로 돌리면 부금이 빨라졌죠? 탈진 슬쩍. 신발을 손에 넣었다. 난 역시 최고야. 빨리 마법사님께 가져다 줘야지. 아, 댄서가 이렇게 힘든 직업입니다, 여러분. 티켓 안 돌려주나요? 아, 맞다. 아, 똑똑해요. 참고로 이거 도전 과제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미 달성을 했죠. 돌려줘야지. 여기 티켓이요. 부인 잠깐 빌렸는데 다시 돌려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아, 내 티켓을 찾아주었구나. 정말 고마워. 신발요? 마법사님 신발 가져왔어요. 정말 예쁘던데요? 자, 여기요. 오호라! 정말 이로구나. 네 머릿속엔 정말 대단한 기계가 들어있는 게 분명해. 히히, 고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단계인 거죠? 빨리빨리! 그래, 마지막은 공기. 이 깃털은... 아, 발론트라스의 깃털이로구나. 예, 심한 상처를 입는 걸 봤어요. 그는 분홍색의 물을 가지고 있으니 상처는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단다. 예, 맞아요. 그러면 그 깃털로 무엇을 알아내셨나요? 호호호, 오래된 발로카 기계가 있는 곳으로 가거라. 가서 내 지팡이를 가져와. 나는 토끼 마법의 정체를 알아내기 일보 직전인 조금 바쁘구나. 알겠어요.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아, 노가다 진짜. 자, 오래된 이 기계, 아까까지만 해도 없던 이 지팡이 있죠? 이걸 이렇게 옮겨서 가져가게끔 하면 돼요. 됐죠? 완벽해. 마지막 임무를 끝마쳤으니 이제 정말로 집에 갈 수 있어. 이게 퍼즐이 한 번 푼 사람들은 이렇게 무난하게 가는데 이 공략법을 모르고 하면은 좀 많이 걸려요.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지루한 구간이에요, 솔직히. 답을 모르면 이게 진짜 완전 상상력, 창의력 미친듯이 발휘해야 겨우 깰 수 있거든. 아까 그거 누가 그렇게 티켓을 막 크레용으로 만들어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일반적인 사고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린애들이 오히려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건 어린이용 게임이 아니죠. 자, 지팡이. 고정관념이란 게 참 무서워. 여기 지팡이 가져왔어요, 마법사님. 아, 또 부금이 나오기 시작했어. 정말요? 하지만 그럼 그 돌은 어디에 있는데요? 제가 빌려갈 수 있을까요? 아니, 그 돌은 빌려줄 수 있는 게 아니야. 아주 특별한 돌이거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돌들을 문 앞까지 가지고 오는 것뿐이란다. 열쇠를 돌리고 문의 손잡이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은 너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 그렇구나. 그나저나 대왕님께서 문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아, 그렇다면 지금 당장 왕과 이야기를 나눠봐야겠구나. 그렇지? 그런데 잠깐만, 지금 그 상태로 갔다간 곤란하지 않겠니? 그러니까 넌 나무잖니. 아, 정말이네요. 하마터면 깜빡할 뻔했어요. 제 몸을 되찾아주실 수 있나요? 그럼 당연하지. 수백 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마법이긴 하지만 그래도 신나는구나. 자, 그러면 시작하자꾸나. 냄새를 맡아봐야 하니 가지고 있는 옷 좀 줘보렴. 여기 제업 받으세요. 잠시 냄새를 좀...
아, 그래. 효과가 있겠구나. 인간을 만들 수 있겠어. 와, 정말요? 신난다. 좋아, 이제 이더스타를 상징하는 별 한가운데에 서거라. 프렘보 역사상 가장 잔인한 장면이 나옵니다. 시청 주의. 그리고 너의 몸뚱아리를 태내어버려. 머리, 다리, 그리고 다른 한쪽 다리도. 그리고 너의 두 팔까지. 자, 집중해, 집중. 임의로 선택된 원소들이여, 진정한 본질의 길을 찾아주시옵소서. 인간 프렌이 되어라. Right now. 이야. 하. 괜찮니? 아, 어떻게 된 거죠? 끝난 건가요? 와! 정말 감사합니다, 마법사님. 당신은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마법사예요. 그래, 그게 바로 내가 대마법사라고 불리는 이유지. 그럼 지금 바로 대왕님께 가볼까요? 그래, 난 지금 할 일이 있으니 먼저 가 있으렴. 금방 따라가마. 다 왔다. 아닌가? 뭐야? 모든 게 다 괜찮아 보였어. 꼭 마치 천국 같았지. 도대체 이게 무슨? 지금 당장 우리 미드나잇을 내버려둬. 여기 있는데? 어머나, 설마 또 헷갈리는 거니? 거울에 비친 네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야? 나는 네가 아니야. 아니라고. 빨리 미드나잇을 놔줘. 하지만 배신자는 죽어 마땅해. 너도 그렇게 생각하잖니, 프렌. 아직도 모르겠어? 아니야, 미드나잇은 배신자가 아니야. 분명 내 곁에 있겠다고 약속했단 말이야. 엄마랑 아빠가 그랬던 것처럼? 그들도 분명 널 잘 돌봐주겠다고 약속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만 일어나렴, 프렌. 너는 지금 배신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어. 아니야, 날 그냥 내버려둬. 내 친구도 내버려둬. 내가 네 유일한 친구야, 프렌. 항상 네 곁에 있는 건 바로 나야. 자, 어떻게 생각해, 프렌? 이 배신자를 처단할까? 그럼 우린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우리 모두 아주, 아주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거야. 아, 저리 가, 저리 가란 말이야. 저건 내가 아니야. 인간 프렌, 왜 그러느냐? 왜 울고 있지? 제가 정말로 미쳤나봐요, 대왕님. 의사선생님의 말이 맞았던 거예요. 아니야, 프렌. 넌 미치지 않았단다. 그런 생각을 다 하다니 마음이 안 좋구나. 넌 이제 행복한 일만 남았어. 인간의 몸으로 다시 돌아온 데다가 그 돌도 찾았잖니. 그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야. 프렌, 내가 눈물을 닦아줄게. 아, 안 닿으니까 좀 앉아봐. 널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언젠간 내가 정말 무슨 일을 저지를 것 같아. 아니야, 프렌. 난 다 알아. 넌 날 사랑한다고. 그래, 미드나잇. 난 널 사랑해. 진심이야. 인간 프렌, 내 말 꼭 기억하렴. 사랑하고 있으면 살아있는 것이다. 그것만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란다. 넌 항상 네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괴물들과 싸울 힘을 찾아낼 수 있을 게야. 자자, 이제 문이 있는 곳으로 가자꾸나. 집으로 돌아가야지. 네, 알겠어요. 고마워요, 대장님. 자, 여기다, 프렌. 예, 그런데 문은 어디 있죠? 아, 이런 내 정신 좀 보게. 금방 보일 수 있게 만들어주마. 하지만 그 전에, 프렌, 정말 돌아오고 싶은 게냐? 당연하죠, 대왕님. 그래, 그럼 시작하마. 인간이 떠나려 한다. 현실과 이어지는 비밀의 문화, 모습을 드러내거라. 인간 프렌을 집으로 돌려보내주거라. 와, 미드나잇, 이제 집에 갈 수 있어. 이더스타의 왕자 이아르,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 여기 이 사랑스러운 인간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내가 돌을 가져왔다네. 고맙습니다, 마법사님. 저 너무 떨려요. 전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울 거예요.
그러면 안 떠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내가 마법 같은 집을 하나 장만해줄 수 있는데. 마법사 자네, 브레는 짐으로 돌아가야 하네. 발로카에게 전원을 받았어. 그리고 이 아이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그렇단 말이지. 무슨 소리예요? 무슨 준비요? 그 이야긴 됐고, 어서 자네, 여기 돌을 놓게나. 지체할 시간이 없어. 하지만 제가 무슨 준비가 안 됐다는 건데요. 발로카가 너에게 말해주지 않았니? 그 진실을 마주하는 것에 대해 말이다. 기억나는 것 같기도. 그래서 시작하면 되는가? 예, 시작하세요, 마법사님. 마법의 돌아, 인간만이 열 수 있는 참을쇠를 만들어라. 이게 뭔데? 자, 프렌, 이제 네가 열쇠가 될 차례다. 지금 이분을 열 수 있는 존재는 너 말고는 없어. 와, 좋아요. 그럼 어디... 아하, 매우 쉽군. 아, 또다시 우리 프렌이 해냈도다. 그래, 해냈구나 인간 프렌. 이제 집으로 가도 된다. 아, 너무 떨려요. 그런데 절 떠올릴만한 무언가를 남겨놓고 싶어요. 절 기억할 수 있게요. 그런 건 걱정 말렴. 절대로 잊지 않으마. 넌 정말 특별한 존재니까. 아, 잊을 뻔했군. 그리고 발론트라스 녀석이 이걸 너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하더구나. 이게 뭔데, 씁더가? 아, 고마워요. 발론트라스에게 빨리 상처가 다 낫길 바란다고 전해주세요. 병원에서는 어떤 애한테 제 반창고를 붙여줬거든요. 뭐, 어쨌든. 그래, 그 말 꼭 전해주마. 그리고 발론트라스는 이제 괜찮으니 너무 걱정 말렴. 아, 그리고 가기 전에 알아둬야 할 게 하나 있어. 현실 세상으로 돌아가려면 비밀의 숲을 지나야 할 게다. 그 숲은 현실과 현실 사이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통로인데, 그곳에서 어쩌면 널 잡아먹으려는 사악한 것들과 맞닥뜨리게 될지도 모른단다. 만약 놈들을 보게 된다면 무조건 도망치려. 녀석들은 생각보다 발이 느려. 그 약을 지금 하면 어떡해요! 세상에, 너무 무서워요. 걱정 말려. 잘 해낼 수 있을 게야. 정말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럼 미드나잇 작별 인사해. 우리 갈 시간이야. 덕분에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었고요. 모두들 안녕히 계세요. 다들 잊지 않을게요. 그럼 모두들 안녕. 가버려. 뭐지? 핫! 미니게임! 핫! 미니게임! 아앗! 아니, 갑자기 너무 뜬금없이 괴물이 나오잖아. 이걸 지금 알려주면 어떡하냐고. 걱정하지마 프렌. 이 플레임이 컨트롤로 다 해결해줄거라고? 오우씨, 큰일날 뻔했네. 이건 괴물한테 죽는거보다 떨어져 죽는게 더 빠르겠는걸? 언제 끝나? 닫았어. 좋아.